청각력. 청각 훈련을 통해 귀의 기능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소리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소리인지 메모하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거꾸로도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지각력. 상, 하, 좌, 우의 구별, 가까운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의 주변, 그리고 물건의 방향에 대한 두뇌 훈련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란히 연결된 그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야기해보세요. 정답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란히 연결된 그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야기해보세요. 정답입니다. 여기는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사람, 장소, 시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계절과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올해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은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지금은 몇 시, 몇 분인가요?
시공간역.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늘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게 되고 자주 가던 곳도 가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물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을 정확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림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도 말해 보세요. 그림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도 말해 보세요. 그림자 놀이입니다. 그림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자 놀이입니다. 그림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